저는 지금 방콕에 와 있어요. 공항 도착. 공항에 도착하니까 좀 실감이 나네. 일단 체크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체크인을 완료했고 제가 할 것은 환전을 해야 됩니다. 돈을 안 챙겨와가지고. 환전? 우리은행에서 하면 되겠죠. 환전? 일단 환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커피 좀 마실게요. 아니 제가 아까 짐 검사하는데 갑자기 그 제 캐리어 보더니 이거 본인 거 맞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네! 이랬는데 안에 제가 챙긴 스킨케어 중에 하나가 150ml 이상이 돼가지고 버리실 건지 약국에서 공병을 사실 건지 옮겨 담으실 건지 물어봐가지고 약국에 가서 공병에 담아오겠다 이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따라오세요 따라가가지고 막 다시 검사하고 막 약국 가가지고 공병 사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공병 주워 담고 하고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해서 커피를 찾자 이랬는데 커피가 또 연 곳이 없네. 스타벅스가 있긴 했는데 저는 이 대기하는 곳 주변에 카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안 사고 줄도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다시 왔는데 여기 근처에도 지금 문 연 데가 아무 데도 없다가 레스토랑 겸 카페인 곳에서 아메리카노를 사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는데 별로 배가 고프진 않거든요. 근데 6시간 비행을 해야 되니까 기내식을 줄까요?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줬던 것 같기도 하고 과연 기내식을 줄지. 결국 기내식을 안 줬다. 그래서 나는 배고파 쓰러지겠다. 당장 호텔 가서 짐 풀고 밥부터 먹어야겠습니다. 완전 스타빙 그 자체. 뭐 어찌저찌 티켓을 사서 가는 것 같은데 타는 곳을 모르겠다. 여긴 어디며 내가 타는 곳이 맞는 것이냐. 도대체 여긴 어디지? 일단 타보는 걸로. 호텔에 지금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좀 많이 덥고 지하철로 한 번에 여기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한번 타볼까 해서 지하철을 타봤는데 진짜 아 택시 탈 거리라는 생각을 한 네다섯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짐도 짐이고 날씨도 덥고 막 도로에 차 오토바이 너무 많고 막 육교 올라와야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막 계단으로 올라갔다 하다 보니까 호텔 오는 길에 진이란 진은 다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한 끼도 못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태국 시간으로 한 오후 5시를 좀 넘은 상황인데 일단 짐은 대충 풀어놨고 일단 지금 제정신이 살짝 아니라서 배부터 채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맛집이 진짜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평점이 좀 괜찮은 에그누들을 먹으러 갈 겁니다. 근데 완전 로컬 느낌이라 에어컨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도전해보는 걸로. 이런 로컬에서 먹게 됐습니다. 완전 로컬 푸드고요. 제가 주문하려고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파파고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떨리네요. 에그누들 윗 치킨을 시켰는데 어떻게 나올지.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 Thank you. Sugar or spicy? Yeah. Okay. Okay. If you have a cold? No. Oh, you don't water? Have any drink? Water? Oh, water. Yeah, please. Okay. Thank you. 짜잔. I'm sorry, I don't speak English. Oh, thank you. That's fine. Thank you. Thank you. A little bit. Oh, yeah. Thank you.
그리고 한국 사람이 없어서 좋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예 없어서 혼자 외지인 된 느낌. 좀 덥긴 한데 맛있네요. 근데 태국은 1인분이 양이 좀 작다고 들었는데 양이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 맛있다. 계산을 하러 가겠습니다. 무서워. 여기 오토바이들은 다 나를 치어 죽게 할 셈이고. 근데 음식은 맛있었다. 커피를 마시러 가고 싶은데 근처 커피숍이 없어요. 여기 숙소를 잘못 잡았나? 싱학 컴플렉스라는 쇼핑몰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왜 다 들어가는진 몰라. 따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뭐 많이 가는 그게 있지 않을까요? 쇼핑몰인가봐요. 쇼핑몰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원해. 일단 시원. 일단 시원하면 됐어요. 맛있는 거 되게 많다. 오, 여기 좋네. 여기 커피숍이다. 저 커피클럽인데. 근데 너무 음식점처럼 생긴 데는 가고 싶지 않은데. 돌아다니다가 결국 여기 별론데 했던 데로 와버렸어. 그래도 커피 메뉴판 따로 있는 거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고민인 건 시그니처인 플랫 화이트를 먹을지 그냥 아메리카노를 먹을지. Can I get an ice americano? And can I choose the bean? Or just one bean? Like this way? Huh? Like roasted? Huh. Can I choose it? Yes, can you choose signature brand and yeah. signature brand? Signature, please. Signature brand. Thank you. 커피가 나왔습니다. 요런 커피. 오. 맛있다. 요드름이 넣네.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집 앞에 세븐일레븐 갔다가 프레시마트 들려서 과일을 좀 사려고 합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세븐일레븐 하면 유명한 그 샌드위치 아시나요? 삼각형으로 생긴 샌드위치인데 요거 가면 데워주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존맛해. 저번에 태국 갔었을 때 먹고 기절했거든요. 우와, 좀 짠데 진짜 맛있어요. 이건 무조건 매일 한두 개는 먹을 겁니다. 혼자 여행은 처음이란 말이죠. 근데 확실히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확실한 것 같아요. 혼자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핸드폰을 계속 봅니다. 가족들이랑도 카톡하고 친구들이랑도 톡하고 하면서 뭔가 오프라인 속에서 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조금 덜 하려고 해보려고요. 일단 오늘은 뭐 크게 안 했어요. 에그누들 위치킨을 먹었고 그게 60바트였거든요? 근데 커피가 110바트인 거예요. 에그누들이 60바트면 거의 22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싸다 했는데 세븐일레븐에서 거의 140바트? 과자가 제일 비쌌다. 그래서 300바트 정도는 쓴 것 같아요. 한 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내일 운동할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운동은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야 이런 것들도 좀 마음 편히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른 거 아시죠? 내일의 계획은 내일 눈 떠서 생각하는 걸로. 너무 맛있다. 씻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흐차.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눈이 갑자기 확 떠져가지고 7시 반인가에 기상을 하고
호텔 헬스장 가서 운동을 좀 깔짝깔짝 하고 아침밥을 사왔습니다. 어제 갔던 커피숍 가서 커피도 테이크아웃 했어요. 저의 아침은 일단 바나나, 편의점에서 바나나 샀고 어제 맛있게 먹었던 샌드위치를 샀는데 두 개 샀거든요. 근데 두 개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하다. 좀 더 새콤달콤한 것 같긴 한데 큰 차이는 없다. 근데 편의점 바나나치고는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긴 해요. 편의점 샌드위치 두 개랑 바나나 해서 74바트 나왔거든요. 2,700원. 커피가 제일 비쌌어요. 미디엄 사이즈 125바트. 한 4,300원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커피 마시면서 오는데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엄청 좋아졌답니다. 이게 스페니쉬 파 같은 거. 역시 벌써 배부른데? 큰일 났는데? 천천히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뭐 하죠? 터미널 21이라는 곳을 가볼까 봐요. 여기 호텔에서 터미널 21이 가까워서 여유를 좀 더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찍고 한 5시간 동안 침대에서 안 나오다가 이제는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방금 그랩을 잡아서 터미널 21로 갈 겁니다. 가서 밥도 먹고 쇼핑도 좀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다 할 거예요. Let's go. Hello. 사람 너무 많고요. 귀가 다 빨리고 귀가 다 빠졌어요. 사실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엄청 큰 용기를 내서 찍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이스크림 카페로 피신해야겠어요. 카페도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집에 갈까? 이게 Can I get some iced latte? Ice latte? Yeah. For here? Yeah, for here. Would you like some cookie or cake? Recommend? Yeah, could you recommend the cake? Some cookie. Cookie? Yeah. Cookie we have macadamia and mocha marshmallow. One macadamia, please. Macadamia? Yeah. Okay. Thank you for coming. Yeah. 따뜻하게 데워준 약간 옷가게 안에 있는 카페인데 멋있게 나온 GPS 여유롭게 쉬다가 과자 사서 다시 호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집으로 갈 거야. 아 지쳐. 저는 확실히 나가면 안 되나 봐요. 집 앞에 정도만 나가야지 그런 쇼핑몰까지 가면 나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오늘의 룸서비스는 바로 짜잔 팟타이
팟타이를 시켰습니다. 각종 소스들이랑. 어차피 또 팟타이는 팁사마이 가서 많이 먹을 거니까. 저는 택시를 타고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오늘은 차가 하나도 안 막히네. 참,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지. 운동복이 없어서 운동복을 샀습니다. 150바시면 한 5-6천원 정도니까 괜찮지 않을까. 수요일까지 운동을 하고 상태를 보고 한국으로 들고 가든지 버리고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하지? 이거 들고 산책하러 갈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네. 우와, 좋다 여기. 점점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사진 찍고 엄청 여유롭게 있네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풍경을 보고 있는데 뭔가 심심한데 일어나긴 싫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호텔에만 있다가 이런 자연을 보고 있으니 나쁘지 않네요. 5시 반인데 해가 질 만큼 진 것 같은데 구름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아쉽게도 선셋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마사지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걸어서 20분 정도면 가던데 원래 그랩 타려는데 또 차 엄청 막힐 것 같아서 걸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마사지 받으니까 가봅시다. 확실히 걸으니까 좀 덥네요. 그래도 해가 져서 막 죽겠다 정도는 아닌데 땀이 조금씩 느껴지는 게 나는 정도랄까. 그래서 가는 길에 카페 있으면 커피 좀 사가려고 그랬는데 커피 사려고 하면 카페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좀 골목골목으로 다니고 있는데 만약 깜깜한 밤이었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좋은 게 구글맵 여러분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에어팟 꽂고 있어서 걷다 보면은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래서 핸드폰을 안 봐도 돼요. 굉장하죠? 너무 심하네. 진짜 강아지.
되다 되라. 아우 되다. 일단 마사지 후기는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한데 너무 아팠어요. 아픈데 괜히 약하게 해달라고 하면 좀 그 마사지 근육 풀리는 게 좀 덜 할까봐. 다들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아픈데 지금 완전 몸이 완전 가벼워져가지고. 근데 나왔을 땐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래서 택시도 거의 30분 동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토바이 그랩을 탈 수도 없고 비가 오니까. 그래서 택시를 계속 잡다가 힘들게 탔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못 먹었어가지고 원래 마사지 끝나고 오는 길에 밖에서 먹거나 해야겠다 이랬는데 비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뭘 먹어야 하지? 편의점을 갔다 올까요? 와. 씻으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씻고 올게요. 지금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그래도 일어났는데 2시간 동안 또 뒹굴뒹굴거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9시가 조금 넘은 상태고 뭐 먹지? 지금 제가 고민인 건 팟타이나 그런 좀 차이 푸드를 먹을지 고민인데 가서 정해야 알겠다. 고쿵캅. 태국은 횡단보도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육교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운동을 정말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또 육교로 다니는 게 마음 편해요. 횡단보도로 다니면 저번처럼 거의 차에 치이는 걸 감수하고 다녀야 돼요. 거의 살아있는 길 건너 친구들이랄까요. 양념치킨 맛이에요. 양념치킨 맛있다. 맥주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아웃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체크아웃을 하고 더 스탠다드 마하나콘이라는 호텔로 숙소를 옮기는 날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카멜리가 불이 나게 달려오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호텔로 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짐을 다 쌌어요. 정들었던 랭커스터 호텔입니다. 여기는 엄청 비즈니스 호텔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호텔 투어를 안 하지 않았나요? 체크아웃 하면서 호텔 보여주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여기가 입구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이렇게 쏙 들어오면 여기에 이렇게 드레스룸 같은 클로젯이 있고 들어오면 여기는 그거 스낵바 거기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 제가 드럭했던 화장실 욕조에 있어서 반신욕도 했고 여기 샤워실 하고 여기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리어 놔두는 곳 여기 테이블, TV 그리고 킹베드 침대 이렇게 있어요. 의자 원래 이렇게 두 개 놔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창밖 보면서 좀 입고 싶어가지고 의자는 얘가 제가 이렇게 돌려놨고 저희 숙소가 15층이거든요. 15층에서 보이는 뷰가 이렇습니다. 1등이긴 한데 그래도 하늘 오늘 하늘 왜 이렇게 예쁜 거야? 하늘이랑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룸투어 끝! 그러면 체크아웃 하러 나가봅시다. 정들었던 호텔 안녕. 완료했고 마하나콘 호텔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호텔이 지금 엄청 핫한 호텔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인들한테 엄청 핫한 건지 아니면 방콕에서 다 핫한 건지 가면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3시에 체크인이 가능하잖아요 보통 호텔들이. 그래서 먼저 가서
제 짐을 맡기고 호텔 뒤쪽편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편집을 좀 하다가 로켓커피라는 곳에 왔고요. 저 빼고 다 태국인 분들 같아요. 커피도 맛있고 케이크도 짜면 좋은 맛이다. 근데 너무 시끄럽다. 저는 유튜브 편집 좀 하겠습니다. 용케 살아서 왔군요. 용사요. 웰컴 투 방콕입니다. 솔직히 음식 먹는 것 같아. 아까 아저씨 때문에 구글맵만 보고 있어가지고.